안녕하세요. 연세 바이든 치과 부정과 전문의 이예슬 원장입니다. 재교정을 이제 해야 되는 원인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예전에 나는 고생해서 교정을 했는데 왜 지금이 돼서 다시 또 교정을 해야 되는지. 어렸을 때 청소년기나 아니면 초등학생 때 어린이 때 치료를 받았던 경우에는 그때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때예요. 그래서 위턱 아래턱 골격의 성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교정을 해서 맞았더라도, 만약에 내가 주걱턱인 그런 소인이 있었는데 교정을 했는데도 턱이 계속 자라서 다시 안 맞아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성장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습관이라든지 환경적인 요인. 예를 들어서 비대칭 같은 경우에도 뭐 한쪽으로만 계속 씻는다든지 한쪽으로만 턱을 댄다든지 그런 생활 습관에 의해서도 비대칭이 유발되기도 하거든요. 아니면은 내가 비염이 있는데 얘 고치지 않고 구호흡이 지속되면은 위턱은 좁아지고 얼굴은 길어지면서 아래턱은 또 넓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어서 뭐 습관이나 그런 기타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건 진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예전에 진단을 뭐 정확하게 하지 않아서 아니면은 어떤 한계가 있어서 좀 이상적인 치료 계획을 설정하기가 어렵고 이상적으로 치료를 시행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절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절충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완벽하게 치료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뭐 그 당시에는 그거를 수용해서 치료를 마무리했으나 지나면서 그거에 대해 적응하기가 어려워졌고, 아니면 본인이 더 원하는 바가 많아졌거나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재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치료는 잘 끝났는데 유지하는 과정에서 유지가 잘 안 되거나 철사가 떨어졌는데 잘 모르고 오래 지냈거나, 열심히 장치를 끼라고 했는데 장치를 분실했거나 잘 못 꼈거나 해서 장치가 점점 안 맞아지고 그러면 이제 또 안 끼고 그러다 보니 틀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고요. 사실 이제 제일 많은 경우는 사실 유지가 잘 안 돼서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장치를 물론 신경 써서 끼는 게 어려운 거는 아는데요. 열심히 안 끼면은 나중에 예전에 했던 그 고생을 또 다시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교정하시는 분들은 끝나고 나서 장치를 잘 끼는 거, 유지장치를 잘 끼는 게 진짜 중요하고요. 보통은 재교정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생각하시는 문제점이 어떤 건지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제일 많은 경우는 예전에 교정을 했는데 여기 하나만 틀어졌어요. 뭐 여기 하나만 언제부터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식으로 앞니 쪽에 조금 재발된 거를 주소로 오시는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발치 교정 하셨던 분들 중에서는 이가 너무 앞니가 깊게 물려요. 앞니로 너무 깊게 씹히고 어금니는 잘 닿지 않아요. 이가 너무 옥니 같아요. 이런 주소로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반대로 예전에 발치를 안 하고 교정을 하셨던 분들 중에서는 예전에는 발치를 하기 싫어서 비발치로 교정을 했더니 입이 계속 돌출된 느낌이 남아있고 입술이 잘 안 다물어져서 조금 뭐 표정이 안 좋거나 사진 찍을 때 안 예쁘게 나와요. 발치를 하더라도 교정을 다시 하고 싶어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양쪽 어금니가 맞물리는 게 달라요. 아니면 턱 관절이 좀 불편해진 것 같아요. 이런 주소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치료를 다시 언제 시작해야 되느냐, 이대로 두면 더 나빠지진 않을까요? 이대로 둬도 괜찮을까요? 이걸 물어보시는 분 되게 많으신데요. 그것도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이제 제가 보통 드리는 말씀은 치아는 약한 쪽으로 계속 무너지고요. 예전에 틀어졌던 방향으로 계속 틀어지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그런 안 좋아진 상태가 자발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그냥 개선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만약에 재교정을 해야 될 정도로 뭔가 안 맞는 게 보이는 상태다 그러면은 빨리 병원에 가셔서 이제 의사를 보고 진단을 받고 재치료를 하는 게 가장 시간이 적게 걸리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5년, 10년, 20년 이렇게 미뤘다가 다시 찾게 되면은 그동안 이제 잘 안 맞는 문제점, 틀어지거나 벌어지거나 잘 안 맞는 건 더 심해져 있을 가능성이 크고, 그 기간 동안 이제 잇몸이나 이런 데 더 내려왔기 때문에 치료에 제한점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잇몸이 안 좋으면 교정 치료하기가 좀 어려워요. 잇몸뼈가 많이 없으면. 그래서 잇몸이 안 좋아서 좀 치료를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교정 치료라는 경우는 힘을 가하고 치아가 이동하고 그 자리에서 주변 조직이 리모델링이 되면서 안정되고, 이 과정의 연속인데 어떻게 보면 조금 힘을 주고 낫게 하고 힘을 주고 낫게 하고 다치고 낫고 다치고 낫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런 힘을 줘도 금방 적응하고 금방 낫고
나아요. 그 자리에서 잘 안정이 되고.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다치고 낫는 과정이 빨리빨리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치료 자체의 시간도 좀 더 많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치료의 난이도도 높아지지만 치아 움직이는 속도도 느려져서 전체적인 치료 기간이 좀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재교정을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가급적이면 빨리 내원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